하나 둘 부르길 회, 부르길 초밥, 부르길 찜. 모자라니. 안녕하십니까, 초짜락씨입니다. 제가 이 앞전이 그 부르길 퇴치 한번 했었잖아요. 그날 허고 남은 금을 오늘 다시 싹 털러 한번 왔습니다.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. 그날 지도 겁내게 충격을 먹었습니다. 하따 그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. 그리고 그때 먹었던 소금구 있었잖아요. 그거는 아무튼 지역구는 입맛이 겁내게 안 맞았습니다. 근데 뭐 댓글 본 게 다 맛있다고 난리예요. 그래서 오늘은 그 부르길 구이가 아니고 부르길 찜, 부르길 회, 부르길 초밥, 이 3종 세트로 해서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웨이더를 입을게요, 웨이더. 저번에 그 히트간 거 뭐 방진복 같은 거 입었잖아요. 하따 그 냄새 어찌나 나나 코끝을 썩는 줄 알았네. 제가 그 파마를 한 거거든요. 근데 머리에 그 손질을 잘 못해서 그런 거, 가발 쓴 거 같아요. 이거 하나에 50kg씩 들어가거든요. 100kg, 200kg, 300kg, 일단 450kg. 자, 썩소 한번, 자. 아니, 뭐, 그런 거 시킨디야. 환장하겠네. 유명이 너무 가차게 찍은 거 아니에요? 원래 형 스타일이 이런 거야. 꽃들까지라고. 레디고! 출발! 꼼짝을 아니야, 꼼짝을 아니야. 이거 앞전이 블루길은 블루길도 아니에요. 그물이 안 떠집니다, 안 떠져. 과연? 하나, 둘, 서이! 어이구. 제대로다, 제대로. 붕어 찜하는 것들이 단단히 보이네. 붕어 한 마리 보였어. 뭐? 야, 오늘은 이게 가물치 새끼도 나왔네요. 잘 가! 블루길 막 공격해버려. 오. 메기도! 아, 메기도 잘 가라! 살짝 들어. 하나, 하나, 둘. 한 번에. 하나, 둘. 이야. 우와. 다 털었어. 형이 뭐냐. 네, 다 같이. 형님. 올 때 여기 허리에다가 물 한 통 메고 왔어요, 아니. 갈증나 줄 건데. 나 오늘 힘 제대로 쓰지요. 우와. 아, 씨. 많이 물다, 아이가. 그만. 뭐 물어, 이 자식아. 징글징글 하네. 이거 냄새를 전달해 줄 수 없다. 예. 왜 그러고 싶어? 한국자 알죠? 형님 먼저. 이 찬물도 위아래가 있잖아요. 형님 먼저. 젓갈 같아. 한 젓갈 훨씬 빠니? 예전에 많이 먹어갖고 요즘 안 먹어. 일단 육지로 가서 뭐 제끼고 다시 나옵시다. 어우, 저 끈적끈적, 저거. 저것 때문에 싫어하는 거야, 와. 이것도 무거워. 엄청 무겁네. 여기 청소 좀 허란 게. 아니. 허란 게는 사투리인데. 아니, 사투리 나왔거든.
얘기하다 보면 이 얼마요? 나가 걸치고 이렇게. 자, 주님 묶은 거 있지요? 여기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. 이제 여기로 물개가 싹 빠져요. 살짝 맛보기만 보여줄게요. 자, 풀었습니다. 한 번에 못해. 와, 힘 좀 쓰는데? ASMR이네. 힘 좀 쓰는데? 와. 사이즈 괜찮고 상태 좋은 놈으로 골라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. 이 앞전이 그 영상 있잖아요. 그 첫 번째 살았던데 그걸 다시 한번 와봤습니다. 야, 일주일 만인데 얼마나 들어왔나 한번 봐줄게요. 이것이 바로 그 블루길의 습격. 엄청나게 심각한 거죠. 일주일 만에 온 데입니다. 와, 심각하다. 진짜 일주일 만에 이 망해서 새끼 같냐? 오늘은 블루길 퇴치 여기까지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바람이 겁나게 불어서요. 배가 막 이렇게 막 난리 났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게 여기까지만 잡고 이제 나가서 마무리 후 블루길 3종 세트 요리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여기 또 이렇게 있어요. 한 800kg 정도 나온 것 같아요. 하나, 둘, 셋. 블루기를 그 그물에서 이렇게 꺼내는 것도 일인데요. 여기 또 통에다가 담아서 하는 것도 일이네요. 가까이 오지 말란 게요. 부담되게. 아, 겁나게 길어 보이는데? 키요? 어. 185에요, 형님. 그런 거 같아. 어디 이렇게 봐봐. 해봐요. 이렇게. 185. 3단 콤보 요리를 한번 해봤어요. 요것은 블루길 회, 블루길 초밥, 그리고 요것은 그 블루길 찜입니다. 뭐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블루길이라고 얘기 안 하면 모를 것 같아요. 시방, 좋아요랑 구독은 누른겨? 무슨 맛일지. 저도 겁내 궁금해요. 대박인데요? 블루길 회가 겁내 맛있어. 아, 진짜요? 뭐지 이거? 이거랑 비슷한 회 먹어봤는데 뭐로 비교하지 이거? 먹어볼래 한번? 이거 장난 아니오. 먹어봐. 비린내 1도 안 나고 식감 좋고 농어회라고 해야 하나?
약간 농어? 농어? 그렇지 맛있지. 농어에 안 나는데? 와 이거 대박이네. 비린내 안 나. 아예 안 나. 일도 안 나고. 와 이제 초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 진짜 한번 맛보면은 불르길 잡으러 다닐란가도 몰라요. 여러분들 아시죠? 지는 딱 먹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. 맛없으면 맛없다. 먹어봐. 솔직히 딱 먹어봐. 맛있지? 이거 했는데? 대박이네. 무슨 맛이야? 광어나 그 농어 초밥? 우럭 맛도 살짝 나는 것 같아요. 진짜로? 아이 겁나 맛있어. 아니 회도 맛있고 이 초밥도 겁나 맛있어요. 근데 양념이 맛있으니까. 이 양념 맛이긴 한데요. 쫄아지면은 더 맛있지. 거기는 장까지 있을 거야. 위에. 대박이다 이것도. 붕어찜하고 맛이 똑같아요. 그지? 똑같지. 맛있어요. 아, 이거 초밥이 충격이다 충격이야. 먹어보고. 맛 그지 같으면은 그냥 못 먹겠다고 그냥 포기하려 했거든요. 요즘 겁나 맛있어. 자 그럼 이렇게 오늘 재밌게 잘 블루기 퇴치하고 재밌게 잘 블루기 요리까지 먹고 합니다. 그럼 또 다음에 찾아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 그나저나 봤지요? 블루길의 심각성. 지느라요 작것들.